네, 안녕하세요. 귀천짐을 벗고 돌아온 요정과 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요. 여기 마녀의 집입니다. 아, 그렇다고 뭐가 지글지글.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뭐 약재가 이상한 뭐 개구리 눈알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눈알 좋다. 어, 하얀색은 있어? 없어. 꿈도 꾸지. 하얀색은. 하얀색은 있어. 많아. 아니, 네, 오늘은 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아 나부님 내가 할거야. 안돼 네가 별해. 알았어 별할게. 자. 이 색깔로. 헐 그래.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여기 마녀의 네, 집이니까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안돼.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는데 안돼가지고요. 아 그거 긁어내. 실험을 해봤는데 안돼가지고요. 그냥 안되겠습니다. 저희의 솜씨를 무시하지 마세요. 네 여기 마녀의 집이니까 좀 특이하게 만들어도 돼. 아 이 소리야. 아, 네가 하는 거구나. 응. 네, 어? 초록색 뭐지? 별과 노란색. 어, 초점이 안 잡혀. 구홍. 데스. 안 돼. 안 돼. No. 아, 그럼 다시 잡겠습니다. 자. 편집하는 법을 보내주시면 아닌가 몰라. 편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어 됐다. 근데 초점은 잘 안 잡혀. 하지 마세요. 네. 네. 마녀의 집만큼 특이하게 신비롭게 마녀 아, 초록색이 나오는데 왜 안 되지? 여기만 진해. 저희는 좀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란색 나뭇잎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 별을 만들 겁니다. 별은 제가 맡았어요. 하얀색의 물결. 아니 살색의 물결. 하얀색? 우리 나와 결혼해줄래. 싫어. 너한테 말 말임. 순간 너 네 오늘은 정통의 떡을 만드시는 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생각났어. 왜? 내가 그렇게 정통처럼 생겼니? 아니 네 지시 방금 아. 행동이 아. 떡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 떡떡 떼기야 떡떡 떼기야. 참고로 저희의 나이는 12입니다. 나가실 것은 없음. 아니 얘 왜 이러지? 어머 별이 아니네. 썩은 불가사리가 돼버렸어. 뚱이야 미안해. 네 친구가 뚱이. 아 맞다 걘 바보지? 네 스펀지밥을 많이 보면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두뇌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군요. 아 좀 있으면 공방 가야 돼. 네 우리도 학생입니다. 학생이라고요. 3시 32분인데? 아직 멀었는데? 우리 모두 신나게 놀아봐요. 신나게 놀아주시오. 놀아봐요. 이상해. 너나 나나 이상해. 너나 나나 이상해. 아우! 아우! 너! 왜? 왜? 이! 이! 장미칼. 오 됐다. 여기저기 장미칼들이. 여기저기 장미. 장미칼 드리가 아니라 드립? 발음이 안 돼서 그래. 내가 보기 싫었어. 여기저기 장미칼 드립. 너 이걸로 해. 나 그거 할 거야. 잠깐만.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원래는. 여러분 외치 마세요. 제 거예요. 아, 아. 내 거랄게요. 핑크색이잖아. 저 거입니다. 네. 자 해. 꿀꺽. 공팡이진 불가사리를 구해야 꿀꺽. 이거 떼는 게 문제야. 잘 만들어도. 헐. 어 망했다. 망함이란 업 있어. 아니 어 요정의 사전일은 없지만 마녀의 사전일은 있을걸? 시험 잘 못 볼 때도 그게 망한 게 아니야? 어
아니 그 지우개 만들 때 망한 건 없다고. 아 왜 안 되지? 야 분량 계속 나가고 있는데 5분이나 됐죠? 야 나는 별이 아닌 꽃이 꽃에 아 토마토 윗부분이 돼 그랬어. 토마토 꼭지. 그게 원래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난 그냥 모양만 한번 잡아볼까? 나무는 비초록색이란 편견을 버려요. 시간이 많아서 내가 마녀가 요정이 한 말은 와 우리 시간 많으니까 우리 집에 와. 요정 알았어 탭 들고 갈게. 띵. 어 그렇다면 즉슨 시우개 만들자. 끌려온 마녀 반대로 됐네. 마녀가 요정을 끌려와야 되는데 어째서죠 여러분? 아니야 어째서죠 여러분? 항상 선의가 이기는 법이야. 그쵸 여러분? 이 사람 좀 이상하죠? 그쵸 여러분?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이고 내 배가 아프구나. 네 여기 자리가 잡혔죠? 이제 잘라먹겠다. 떨어졌어. 아이고 어디 갔냐 핑크. 마연이 마녀답게 웃어야지. 유정은 유정답게 어떻게 뭐 있잖아. 아. 뜨르르르르든 공성공성공성공성 뜨르르르르든 공성공성공성공성 아따 띠니 뭐뭐? 그러면 안녕 얘들아. 네 안녕하세요 뭐뭐입니다. 유정입니다. 안돼! 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뭐야 또 안녕하세요 지옥 도깨비 지옥 도깨비입니다. 이상해. 안녕하세요 스위치 사람입니다. 정말 스위치했구나 너. 어 어떻게 알았어? 너 술 먹니? 나 술 먹는 사람 제일 싫은데. 나도 그래. 똑똑띠기야 똑똑띠기야. 확실히 좀 뭔가 이상하죠? 이미 눈치챈 배를 갈라준 다음에 별이 아니야 이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배를 갈라준 다음에 야 내가 엄청난 차.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입니다. 원래 이렇게 상상은 이건데. 몰라 난 뚱이 만든 거야. 에이 뭐야 이상한 불가사리가 됐군요. 아, 곰팡이거든. 뚱이도 그렇게 뾰족뾰족하진 않거든. 뚱이 동글동글하죠 여러분. 되게 이상해요. 하지만 뚱이는 뇌가 이상하죠. 걔 뇌를 알 수가 없어 도통. 넌 뇌. 뚱이는 뇌가 이상하고 넌 뇌가 이상해. 됐다. 네 잘 만들었군요. 너는 뭔가 이상하고 스포츠반도 뭔가 이상해. 됐다. 에이 지금 몽키 매지 죄송합니다. 퍼왔다. 응? 나 메이크업 퍼왔다. 뜨르드. 막 남 우리 반 남자들도 막 너무 그 목소리로 몽키 매지. 그게 그거였구나. 몽키 매지. 괜찮아 난 포화도 돼. 왜냐면 저작권이 없어. 왜냐면 그 사람이 저작권을 안 썼어. 네 우린 저작권 쓸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저작권 쓸 거예요. 유명한 말 될 겁니다. 어 제 손이 왠지 그거 됐어요. 그 황사 맞은 사람. 뭐 걔가 너네 반에 그 아이가 그 목소리로 몽키 매직을 했다고? 네 대도서관님의 몽키 매직 유명하더라. 우리 반 전체는 거의 알고 있어 남자애들. 그치 아마 그렇겠지. 아마 게임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저는 자막 할 거니까 나도 유명해질 거야. 응? 나도 유명해질 거라고. 어디서? 언제? 왜? 1화 2화 3화 3화 1화 2화 3화 4화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할 거야. 네, 제 이름은 가짜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던가. 왜냐면 이름을 내가 진짜 잘못 지었거든. 제가 계정을 잘못했대요. 우와 예쁘지 않아요? 뭐? 이거 대나무 같아. 대나무 죽순. 아, 죽순 먹어본 적은 없지만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틈새를 채워주면 아주 예쁘장하지 않는 나뭇잎이 탄생합니다. 짠! 예쁘장하지 않죠. 옆모습 어쩌니? 옆모습? 열. 열 어떠요? 제 불이 잘 만들었잖아요. 꽤? 꽤. 의외네. 의외 아니다. 이런 거 많이 해봤어. 아주 의외야. 쟤는 생명체를 불러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마녀라서 그런지. 생명체. 꽤꽤 돌리는 모습이야. 꾸액꾸액 비명 지르는 소리. 애벌레 만들지 거기다가 똥똥똥똥 하나 더 해서. 이 시침대. 응? 머리 동글동글. 아, 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우리 아니야. 몸통도 만들어줄 거야. 유교 방송에 어울리지 않아요. 음란해요. 음란해요. 음란하다니? 아니 아니. 너. 아니. 알았어 알았어. 대도성원님이 그랬다고. 그만 좀 제발 그만 좀 대도성원. 우리는 알았어. 우리고 그쪽은 그쪽 분이야. 알았어. 유명하지만 쭈르르. 알았어. 알았다고. 쭈르르. 알아 유명한 거 안다고. 그분 유명한 거 안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지고 싶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유명해지고 싶진 않은데 조금 그냥 뭐 그냥 조금 보통이라도 알아줬으면, 보통이라도 그냥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와 예쁘다. 어 이제 끝낼 시간이 됐네요. 너 됐니? 자 이상한 거라도 보여주자. 네 여기서 요정과 여기서 요정과 오 됐다. 문어. 여기서 요정과 오 문어네. 여기서 낙지야. 여기서